아이고. 너 왜 한 번도 웃지를 않니? 웃을 줄 모르나? 재미없어. 아버지, 얘는 나쁜 애가 아니야. 엄마, 아버지도 없대. 우리 같이 살면 안 돼? 아버지, 우리 같은 식구 해주자. 응?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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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왜? 어디 가? 내 부친께서는 내가 탐탁치 않은가 보다. 우리 아버지는 원래 그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그게 바로 좋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늘부터 여기서 같이 사는 거다. 다리는 하루에 세 번, 많아야 네 번 이상은 말을 하지 않는 걸 철칙으로 삼는 신만이 아버지에게 일침의 가격은 대하서사 정통 액션 활극 24부작 미니 시리즈 같은 이야기를 제자의 제자를 조분조분 잘도 들려줬다. 그래서 산에서 혼자 숨어 살게 됐지. 그래? 뭐해? 저 애한테 입혀라. 이건 내 옷이잖아. 사내인데 여자 옷을 입히라고? 이 옷으로 갈아입을 한다. 고맙다. 그 대신 살찔 암탉을 선물로 가져올게. 어디서? 하여튼 기다려. 물이나 끓여둬. 아무튼 일쯤에는 조선에 와서 새로 개발한 불법 무예 가금류 절도술을 좋은 사람을 위해 꼭 한번 써먹어보고 싶었는데
닭도둑 쏟았다! 내놈이 닭도둑 이렸다. 오늘 교집이잖아. 응? 뭐 어쨌든 잡아가야지. 그렇지. 자, 순순히 오라를 받. 아직 탈옥수인 자신의 신분을 새삼 깨달으면서 일쯤에는 이걸로 닭도둑질은 그만해야겠다 다짐했다. 하지만 저쪽에 소리가 있어. 가만히 있어봐. 너 나 좀 보자. 이 야밤에 계집이 돌아다니고 있지? 계집이 아니잖아. 아니, 닭을 들고 있잖아. 그렇게 일쯤해가 포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을 때 구자명은 탈옥수들 중 검거대상 단연 1순위인 청나라 스파이 왕행보를 추격하고 있었다. 저게 뭐냐? 군부를 지피다가 불이 난 모양입니다. 뭔가 석연치 않다. 가보자. 예. 살펴봐라. 예. 흩어져서 살펴봐라. 예. 예. 생존자가 있습니다. 임상서를 보여라. 혹시 이런 사람을 본 적 있나? 봤어. 옆걸음질을 치던가. 놈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사람들을 불태웠다. 너희는 이 자리를 이송하고 그 길로 마군 사령부에 가서 지원을 요청하라. 예. 말을 준비시켜. 너보다 먼저 간다. 먼지 가리개를 가져와. 예. 전속력으로 간다. 개성에서 만나자. 저게 뭐나? 파발말 치고는 복장이 화려하다 이거. 놈의 특징은 걸음걸이다. 옆으로 걷는 자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라. 네.